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냉간 용접, 콜드 웰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단어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차갑게 용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소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TIG 용접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철판을 용접한다고 가정한다면 텅스텐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아크로 철판을 녹입니다. 철판이 녹아서 액체화된 부분을 용융풀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융풀에 충전재를 공급하면 두 개의 용융풀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이후에 열을 차단하면 액체인 용융풀이 열이 식으면서 고체화가 됩니다. 이것이 TIG 용접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용접 책자에 나오는 이론적인 원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원리가 기본적인 TIG 용접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판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열을 가했다면 용접 부위는 뜨거워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콜드 웰딩이라고 부를까요? 용접 부위를 차갑게 용접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차갑다는 말보다는 뜨겁지 않다 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아니면 덜 뜨겁다 라든지. 그러면 왜 냉간 용접이라고 부를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주 조금 뜨거운 용접이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냉간 용접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류가 높으면 아크도 커지고 높은 열이 가해집니다. 용접될 부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열을 가하는 원리입니다.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열이 식는 시간도 짧습니다. 열이 빨리 식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차가운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의 용접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용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용접 부위의 이별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낮은 침투 깊이로 용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별량이 낮고 침투 깊이도 낮다면 용접 열에 의한 열 변형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은 여러 분야에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간 용접으로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할 때 응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열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ET 모드를 사용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버튼을 빨리 눌렀다 떼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용접이 되었다가 멈춥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컨트롤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스폿 용접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폿 용접이 되는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 시간을 1초로 설정을 하시면 1초 동안만 용접이 됩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1초 동안만 용접이 되었다가 멈춥니다. 스폿 용접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용접 시간을 0.01초로 설정하면 0.01초 동안만 용접이 되고 멈춥니다. 자,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 설정을 이용하신다면 스타트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용접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재밌죠? 이 기능을 잘 응용하신다면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T 모드와 ET 모드, 스폿 용접 모드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두께가 0.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전류는 100A를 사용할 거고요. 4T 모드입니다.
다음은 ET 모드입니다. 이번에는 스폿 용접 모드로 세팅했고요. 용접 시간은 0.1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는 같지만 용접 시간을 짧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용접 시간은 0.02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아주 빨리 움직였지만 ET모드와 4T모드일 때 용접 시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폿 용접 모드를 사용하시면 용접 시간을 아주 짧게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4T모드, ET모드, 스폿 용접 모드. 그러면 짧게 용접을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전류는 낮췄고요. 4T모드입니다. 이번에는 ET모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폿 용접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전류를 낮춰서 용접을 했고요. 4T모드일 때에는 시작 전류와 크레이터 전류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정밀 용접을 할 때에는 4T모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T모드는 일반적인 정밀 용접이 가능하지만 사람의 손가락으로 컨트롤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이 스폿 용접 모드고요. 아주 짧은 용접 시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철판의 뒤쪽까지 관통되는 용접량도 서로 다릅니다. 4T모드일 때 가장 많이 관통되고요. 그 다음은 ET모드, 스폿 용접 모드일 때 가장 작게 관통이 되었습니다. 이별량 또한 서로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초정밀 용접 세팅이 가능한 용접기를 냉간 용접기라고도 하고요. 마이크로 티그 용접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 티그 용접기들에게는 일반적인 티그 용접기에는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스폿 용접 모드인데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스폿 용접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기능입니다. 펄스 용접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자동 스폿 용접 모드로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철판의 두께는 0.4mm 입니다. 이렇게 자동 스폿 용접 모드로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얇은 용접도 가능합니다. 철판의 뒷면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용접이 철판의 뒤쪽까지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자동 스폿 용접 모드로 용접을 하게 되면 침투 깊이를 0.3mm 이하로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용접 시간을 0.001초까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000분의 1초죠. 아마도 이런 용접 세팅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세팅들을 응용해서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냉간 용접과 초정밀 용접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